자, 기본 문제 2-1번부터 있어요. 유제 포함해서 일단 기본 문제 2-1번이랑 유제 2-1번까지 혹시 모르겠는 거 있을까? 이건 그냥 단순 로그 공식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못푼거 있어? 여기 혹시 못푼 거? 없어요. 자, 여기 괜찮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2-2번도 괜찮습니까? 혹시 못한 거 있습니까? 세진이 없어요? 괜찮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기본 문제, 그 다음이 어딨지? 기본 문제 2-2번이랑 유제 2-3번. 여기에서 혹시 모르겠는 거. 없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2-3번? 유제 2-4번, 5번. 유제 2-3, 유제 2-5번까지. 2-5번은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3번이랑 4번 중에서. 유제 2-4번 중에서. 괜찮니? 안 해도 될까요? 기본 문제 2-3번 혹시 다뭐 없어? 이거 기본 문제도 풀이가 있죠, 밑에? 자, 그럼 2-5번, 유제 2-5번을 일단 해보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이거 처음에 어떻게 풀었을까가 일단 좀 선생님이 그게 좀 궁금한데. 이게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진수 부분만 좀 보시면 얘가 사실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보니까 진수 부분만 보면은 합차 공식으로 이수분해가 되죠. 이게 풀이가 아니야, 그냥 듣기만 해. 1 마이너스 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로 이수분해가 돼. 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눈에 보기에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도 얘가 1의 4제곱이고 얘가 3의 4제곱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얘도 합차공식 연달아서 인수분해 되지. 뭔가 연관성이 좀 있는데 이걸 해보시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관계가 좀 생기다 말아서 뭔가 좀 이거를 A, B 간에서 정리하는 건데 정리가 안 돼요. 뭐 확실한 그렇게 한 사람은 일단 시간을 줘야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체가 좋은데 막히니까 다른 방식을 해야지. 그럼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죠. 원래 숫자 관련해서 인수분해 활용 문제에서 생각해보시면 우리 사실 시험법이죠. 숫자 편리하게 계산하는 거가 인수분해 활용이 있었지. 근데 얘는 그냥 전공법을 타는 거. 그냥 계산을 해. 얘 계산하면 로그 3분의 2죠. 그렇죠? 그럼 이게 A야. 그 다음 얘는 이거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로그 9분의 8이죠. 그럼 그게 B야. 됐니? 자, 그러면 계산했을 때 지금 정리해보자. 이거 로그 2, 자, 밑이 10이 생략된 건 알고 있어요, 우리 상형 로그. 근데 이게 또 책이 좀 구성이 잘못된 게, 이거 원래는 뒤에가 상형 로그다 보니까 이거 원래 써줘야 돼. 왜냐면 상형 로그 개념은 그 다음 거잖아. 책의 순서가 잘안돼 있어. 내가 그래서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알고 있으니까 감안하고 풀자고. 이거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이지. 자, 로그, 자, 뭐였어요?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과 같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면은 로그 8 마이너스 로그 9지. 근데 8이 2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로그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단계 생략해도 되지. 자, 근데 마이너스 로그 9도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로그 3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자, 그게, 그럼 관계식이 이제 뭐가 만들어졌냐면 요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요것과 같습니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뭐를 계산해야지 요 답이 나올까를 봤을 때, 자, 이걸 아까 설명하기 위한 거였고, 이게 원래 81분의 1이었죠? 자, 그럼 81분의 81에서 제일 빼야 돼. 그거 요거지, 그러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일단, 로그 80에서 로그 81을 뺀 거지. 요거죠? 자, 그럼 소인수 분해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얘가 3이 아까 몇 제곱이었어?
네 제곱이었으니까 4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얘는 10, 얼마죠? 16 곱하기 5죠. 그러면 2의 네 제곱이네. 자, 진수 부분이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지? 자, 그럼 계산했을 때, 요것만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로그 2의 네 제곱인데 4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4 로그 2가 될 것이고, 곱하기니까 로그의 덧셈으로 바꿔도 되죠? 로그 5가 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4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4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되지.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를 알아내야 될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값을 알아내야 돼. 근데 그거를 위에 밑줄 친 녀석 갖다가 알아내겠다는 거야. 자, 내가 개념 설명하면서 로그 풀이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로그는 숫자다. 일반적으로 무리수인 숫자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 노란색 밑줄 친 두 개를 갖고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로그 1랑 로그 3, 로그 2랑 로그 3이 똑같잖아. 치환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x-y가 a고 3x-2y가 b예요라는 연립방정식 스타일의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가감법, 대입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한번 쓰고 하자.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좀 손이 바빠지는 문제에 불과해. 자, 아래 있는 식이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를 알고 싶었어요? 이 녀석들을 알아야지 답을 계산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게 B가 되는 거죠. 그럼 가감법을 해볼까? 위의 식에다가 3을 넣을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면은 3로그 2가 날라가지. 그러면 자, 어떻게 되니까? 이거 빼기가 다 바뀌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은 3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맞지? 자, 따라서 뭐를 알 수 있느냐? 로그 3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어. b-3a입니다. 이런 식으로 a, b에 관한 관계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위의 식 아무 데나 대입해가지고 뭐를 찾아요? 로그 2의 값을 마찬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 자, 이거 좀 계산을 해줄게요, 내가. 하면은, 얘가 b-2a입니다. 자, 됐죠? 치환 안 하고 그냥 계산했다. 대입하면 되는데? 자, 문제가 생겼죠? 이거는 없잖아. 이거 이따가 상용로그 우리 쉬는 시간 끝나고 내가 좀 설명을 몇 개 더 해줄 건데, 내가 상용로그 할 때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로그 2랑 로그 3은 좀 외워놓으면 좋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냐? 이거 알아야 돼, 원래. 문제풀이 할 때. 요새는 문제에 좀 이게 값을 주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상용로그 계산할 때 미리 알고 나서 풀이하면 좀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루트 2랑 루트 3이랑 루트 5가 대략 값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두면 좋잖아. 제곱근 계산할 때. 그거랑 좀 같은 뉘앙스. 자, 알고는 있어요. 자, 그럼 그거의 일환으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요거를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까? 밑이 10이잖아. 그러면 로그 5잖아. 그럼 이거를 진수 부분을 2분의 10이라고 해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로그 10에서 로그 2를 뺀 거라는 거지. 진수에 나는 쓰면 로그에 뺄 생각했습니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얼마야? 1마이너스 로그 2로 바뀌어. 1마이너스 로그 2로 바뀌어. 로그 2는 지금 계산했잖아. 어디 갔어? 대입, 계산하자.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적인 식이 여기에다가 여기에, 자, 1-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대입해가지고 다 계산하면 다르게 나와. 자, 그 대입하는 거 좀 생략을 합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대입하게 되면은 답이 6a-b 플러스 1이라고 나옵니다. 좀 크게 오늘 많을 것 같아서 좀 다 복잡하고 내가 이제 다 써줄게, 오늘. 이건 대입한 결과예요. 자, 그리고 하나 알아놔야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구나.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게 이거야. 상용로그일 때 로그 5 값이 뭐로 바뀌었어? 1 로그 2로 바뀌었지. 이건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좋아. 이따가 정리 한 번 더 해줄게. 로그 2부터 1부터라고 하면 되겠다. 로그 10까지는 알고 외워놔야 되는 게 좀 있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로그 뭐야? 자, 계산했다. 넘어갑시다. 다 적으면 자, 기본 문제 2-4번, 유제 2-6번에서 잘 모르겠는 거. 사인 45도 이런 걸 몰라서 못 풀진 않았겠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2입니다. 물론 책에 써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책에는 아마 루트 2분의 1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게 계산이 훨씬 편리한 거죠. 자, 유제 2-6번.
없어? 넘어간다. 4번. 있어요? 4번? 4번. 또? 자, 6번. 6번. 4번, 6번. 자,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그냥 좀 손이 지저분해지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아, 분자분모를 따로 한번 해볼까요? 얘는? 자, 밑이 2네요. 자, 뭐를 하는 게 좋을까를 봤을 때, 얘가 800, 루트 810이니까 810의 2분의 1 제곱이죠? 그쵸? 자, 그래서 2분의 1을 일단 앞으로 좀 빼고, 그러니까 810을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나? 일단 좀 더 봅시다. 그럼 얘도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 로그 2에 2.6,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 근데 뒤에 또 2분의 1이 있네? 그럼 2분의 1을 묶어도 되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을 묶은 걸 여기다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자, 2분의 1을 묶었고, 2분의 1을 묶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밑이 2로 똑같으니까 로그의 덧셈 공식을 써도 되죠. 자, 그럼 그쵸? 자, 810에다가 얼마를 곱해? 2.6을 곱해. 근데 얘가 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좀 센스를 발휘해볼래?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밑이 2인 로그들이잖아. 그럼 이 녀석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꿀 수 있지 않냐?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수하고 밑이 같으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로그 2에 2라고 이렇게 체인지해도 되지. 안 보여? 이거 왜? 뭐 어디 잘못했네? 2.6 아니고 3.6. 그래? 그 다음에 2.6 이렇게 했지? 이거 진짜? 자, 어쨌든 그럼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이게 1이잖아. 그러면 얘도 밑이 2니까 진수의 곱셈 공식을 써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돼? 2 곱하면 그냥 착 완성되잖아. 숫자가 너무 지저분한데? 자, 잠깐 곱하기를 해봐야겠다. 어이, 곱하러. 자, 그 다음에 분모도 계산하자. 일단 분모는 로그 2에 63에 마이너스 로그 2에 3.5. 자, 이렇게 되어있죠, 분모가. 자, 그럼 얘도 밑이 2로 똑같으니까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63을 3.5로 나누면 되지. 그럼 그 다음이 좀 문제인데, 계산이 3.6 3.5.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죠. 공식을 뭐 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얘랑 얘랑 합칠 수 있지 않냐? 석혜나, 자니. 잘 봐라, 한 번. 분모분의 분자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얘랑 얘랑 뭐가 같아? 밑이 똑같잖아. 그럼 밑변환 공식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자, 그럼 밑변환 공식 이해하면 어떻게 됐어? 로그 C에 A 분의 로그 C에 B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럼 거꾸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자, C로 똑같아, 밑이. 그러면은 얘가 밑이 되고 얘가 진수가 되게끔 체인지해도 되잖아. 그럼 얘를 비교 한번 해보자고. 분모에 있는 거랑 혼자에 있는 거랑 진수, 자, 밑이 똑같아. 그럼 저 공식의 모양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바로 바꿔가지고, 자, 어떻게 되냐면 로그 누가 밑이 되는 거야? 얘가 밑이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도 복잡해지는데? 3.5 이게 약분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지 않냐? 2분의 그 다음에 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유행했어? 못했어요? 그럼 숫자가 너무 지저분한데?
이게 야권이 되나? 너무 복잡해지는데? 문제 잘못 쓰지 않았지? 이게 선생님이 파일을 바꿔와서 아까 이것도 2.6으로 써 있어가지고 문제 제대로 썼죠? 그치? 그쵸? 응, 없어. 마이너스 4.5. 이거 계산해 봤냐 혹시? 아니요? 계산 하기 싫네. 이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보류합시다. 너무 복잡한데? 이건 내가 계산을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보류하자 이거. 아까 몇 번 물어봤지 그리고? 6번? 응. 4번은 좀 보류하자. 내가 다시 해볼게. 3.563. 어디요? 아, 이게? 아, 여기 63이죠? 그러면 되는데. 그래요? 정확히 약분이 되나? 3.5분의 63이지. 내가 오타를 냈네. 뭘로 되냐? 통째로 되냐? 7이냐? 7이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명사를 못해 좀 도와줘. 10번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18, 3 이렇게 되죠. 네. 어? 그럼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밑이 18인 거잖아. 윗배나 공식을 쓰게 되면은 이게 계산하면 어? 뭔가 보일 것 같아요. 계산하자. 빨리 해줘. 빨리 해봐. 80에다가 자 3.6을 곱해요. 36이죠. 자 그럼 36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자 6 그렇게 되나? 18이니까 적당히 18로 쪼개면 자 81 곱하기 36 곱하기 2잖아. 그리고 2분의 1은 앞으로 튀어나와도 되거든. 그렇게 된 거거든. 그쵸? 8, 3. 깔끔하게 안 되는데? 참 지저분하죠. 어? 되는데? 이거 18에 대서 아니야? 되지? 네. 되는 것 같은데? 54의 제곱이니까 맞을 거죠. 54의 제곱. 자 어떻게 되냐? 81 곱하기 2에다가 36 곱한 거니까 36이 18. 36이 18 곱하기 2고 얘는? 얘가 9 제곱. 9 곱하기야? 9 곱하기 요거니? 9 곱하기 9예요. 그러니까 95. 네네네 맞지. 이게 맞지? 네네네. 그치. 아, 18의 세제곱이잖아. 맞지? 되네. 아, 그럼 되네요. 뭐지?
그럼 2, 18의 세제곱이죠? 그럼 3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그럼 18이 18이니까 1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답이 그냥 2분의 3이 되는 거야. 답 나왔습니다. 아우! 아우! 자, 6번 하자. 내가 이래서 정석을 별로 안 좋아해. 자, 해볼게요, 이거. 야, 혹시 나 문제 잘못하면 얘기 좀 해줘라. 이게 내가 한글 작업한 거라 오타가 있을 수 있어. 검수를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요거죠? 자, 이거는 계산이 바로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좀 빨리 계산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 밑에 지수랑 진수의 지수랑 그냥 약분해도 되지. 왜냐면 이게 나오는 게 2분의 1로 튀어나오고 이게 그냥 2로 튀어나오니까 앞에 써있는 게 2 곱하기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샥 지워도 돼. 이해됐어요? 빨리 계산하는 건 이거를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뭐 계산하는 거냐? 값을 계산하네요. A, B, A, B. 자, 그럼 이거 두 개 숫자가 아니라 똑같은 거죠? 그럼 2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해도 되는 거지. 진수는, 아, 로그는 숫자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죠. 요거는 이 앞으로 빼. 그러면 2분의, 아, 2의 로그 B의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마찬가지로 동량이니까 더하기 해도 되냐 안 되냐? 되지. 자, 얘는 로그에 더 쓴 그 개념을 해도 돼. 되는데 애초부터 그냥 밑이랑 진수가 같으니까 그냥 동량 개념으로 그냥 하자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2분의 5죠. 이렇게 되지? 그럼 숫자끼리 계산하면 5가 났는데 이거랑 이거랑 뭐다? 역수관계죠? 그럼 1이지. 그냥 날라가요. 그래서 그냥 5만 남습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갑시다. 기본 문제 2-5, 유제 7, 8, 9까지네요. 여기 중에서 혹시 모르겠는 거 뭐 할까요? 기본 문제도 모르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정답이 없습니까? 2-9. 9요? 8. 8도요? 또 없습니까? 자, 딴 거 했습니까? 자, 그럼 8번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답니다. 근과 계산계를 바로 소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게 그냥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기 있는 녀석을 값으로 계산하니까 일단 두 녀석이 다 밑이 같으니까 로그의 덧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진수의 곱셈으로 체인지를 해도 되죠.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진수 부분만 계산하자. 이거 따로 계산합시다.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 알파 곱하기 베타에 곱하면 1이고 곱하면 1이니까 플러스 2고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분의 1이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라는 걸 아니까 대입하면 되죠. 4, 4니까 6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됐니? 그러면 4분의 6, 4, 24, 25가 되지. 자, 그럼 전체 식이 어떻게 돼요? 로그 5분의 2에 자, 4분의 25인데 4분의 25가 2분의 5의 제곱 아니야. 됐지? 근데 잘 봐.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지. 이거 바꾸는 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거를 뭐 하기 나름이긴 한데 얘를 지수법칙 공부한 거에 따르면 2분의 5를 자 우리 이런 거야. 2의 마이너스 1승을 우리가 2분의 1로 바꿨잖아. 근데 그때 내가 위치하기 어떻게 설명했어요? 마이너스 없애버리면서 역수 취하라 그랬지. 누구를? 얘.
그럼 거꾸로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 있는 2분의 5를 저 방식대로 한번 바꿔보자. 얘가 2분의 5의 1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응? 했을 때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뭐라고 바꿔도 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이해됐어요? 지수와 지수는. 알겠어요? 자, 그럼 바꾸게 되면 얘가 일단 2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다가 한번 써봐. 이거를 바꾸게 되면은 뭘로 바뀌어? 얘가 2에 2니까. 아, 갑자기 헷갈린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 이거요.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도 되죠.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 분의 5의 마이너스 1승 이거잖아. 빨리 해서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거 번분수잖아. 그럼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가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그게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수 취하는 거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앞으로 튀어나오면 밑이랑 진수랑 똑같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지수 법칙 쓴 겁니다. 우리 유리수 범위, 실수 범위까지 확장했던 그 공식을 쓴 거라고.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 9번 하자고. 자, 얘도 근각에서 관계를 바로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죠. 이제 D라는 녀석이, 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인데, 이거 곱셈공식 변형을 그냥 해도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이거지. 자, 근데 거기서 물어본 게, D의 알파의 세제곱. 자, 거기 있는 거 바로 로그에서 쓴 진수의 곱셈으로 바꾸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바로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주어진 식, 구하고자 하는 식, 그치? 그럼 이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3이 앞으로 튀어나와. 자, 그럼 이거 숫자를 그냥 계산을 해볼까? 자, 더하기가 6이니까 36이고 마이너스 4니까 32가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32가 되네.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였으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9가 될 것이냐? 32가 2의 몇 제곱이지? 5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를 2의 5제곱으로 바꾸면 5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역수 이렇게 돼. 자, 됐어요? 그러면 로그 2에 2만 되는 거지. 됐느냐? 그럼 이게 날아가니까 답은 오잉? 오잉? 답이 이게 아니네? D. 문제도 잘못 썼냐? 주어진 식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맞죠? 아, 내가 3을 뺐구나. 앞에 이미 이거 지워야 된다. 미안하다. 여기는 3을 앞으로 뺐죠? 아, 미안. 그러면 여기 3이네? 그치? 답이 맞네, 5번은 3. 미안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 적으면 자, 뭐 할까요? 기본 문제 2-6번 유제 10번, 11번, 12번
11번 떠. 저. 그 기본 문제에 2번. 이 가로 2번? 네. 네. 그거 한번 해볼까 보면 자, 기본 문제는 뭐라고? 그 풀이가 사실 책이 성인이 안 써 있어. 자, 해볼게요. 자, 일단 로그가 지수에 와 있는데 자, 로그 숫자니까 지수에 와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자, 했을 때 뭐를 해야 될까?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얘가 3의 제곱이에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라. 지수에 있는 숫자가 2 곱하기야. 이거 무슨 모양이냐면 요거 때문에 자꾸 구분을 못 하시는데 이게 이런 구조야. 2에 a 곱하기 b 제곱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무슨 모양이냐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공식이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지. 2의 제곱에 로그 3 이래도 되지. 맞니? 자, 지수법칙 쓰는 거야 그냥. 자, 거기에다가 3의 자, 로그 4분의 1 이렇게 바꿨다. 이걸 왜 했냐면 앞에 있는 건 진, 자, 밑이 3인데 얘는 지금 4잖아. 근데 그 로그 공식에 따르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위치를 체인지해도 되죠. 공식 우리 암기하는 거 있죠. 따라서 바꾸면 3의 로그 4 플러스 위치를 바꾸면서 위치 3으로 바뀌고 로그 4 이렇게 봐. 그럼 얘랑 얘랑 숫자가 어때? 똑같지. 그럼 더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3의 로그 4분의 1까지 싹 곱한 거지. 그럼 얘랑 얘랑 다시 또 위치 똑같으니까 뭐 하면 돼? 지수 법칙이 된다고? 지수끼리 어떻게 위치 같으면 더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의 로그 4 플러스 로그 4분의 1 이렇게 되죠. 어? 해봤더니 자연스럽게 로그에 덧셈이 돼버리지. 그럼 진수의 곱셈이니까 감산하자.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이잖아. 진수가 1이니까 빵이잖아. 그럼 3의 빵제곱이지. 이해됐니? 3의 빵제곱이니까 1이잖아. 따라서 2만 남죠. 그래서 답은 2야. 됐어요? 응. 좀 테크닉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요거 바꾸는 게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요거 하고 가자 그냥. 10번에 2번? 그래. 자, FA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계산 먼저 해요. 계산. 자,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위치 3으로 똑같으니까 로그에 덧셈 뺄셈 공식을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자, 요거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얘 자체가 2분의 1이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여기로 이렇게 옮길 수 있지. 그치? 응, 지워. 그 다음에 얘도 위로 옮길 수 있는데, 자, 요거 좀 정리하고 하려고 그래. 자, 이거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제곱이 되기 때문에 루트로 바꿀 수 있죠, 바로. 그러면 얘가 그냥 바로 뭐가 되냐면 루트 5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3승분이니까 이게 30의 3분의 1제곱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앞에 있는 2분의 3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요. 되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30의 2분의 1승이 되지. 그럼 얘도 루트지. 따라서 루트 30이.
이렇게 하고 정리하자. 위치 3으로 똑같으니까 1쌤이에요. 그럼 진수에 나눗 셈이잖아요. 10 루트 6을 뭘로 나눈다? 루트 5분의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루트 30으로도 나눠야지. 이거 계산한 게 루트 6이죠. 맞지? 그러면 루트 6이 날아가니까 10만 남지. 자, 그래서 A값 계산한 게 로그 3에 10만 남아.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뭐 계산하는 거냐면 FA를 계산하여라. 자, 대입하자. 루트 3에 로그 3에 10이니까 자, 뭐 하는 게 나을까? 일단 앞에서 했던 거에 따르면 이 녀석이랑 위치 체인지해도 되지. 자, 바꿔. 10에 로그 3에 자, 루트 3인데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10에 2분의 1 곱하기 로그 3에 3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가 1이니까 날라가죠. 자, 이해됐죠? 그래서 10에 2분의 1제곱이라서 루트 10으로 그냥 계산이 됩니다. 자, 됐죠? 자, 10번에 2번. 그때 아마 틀게 해준 게 9번인가 10번까지 해줬죠. 빼먹은 거 포함해서. 자, 그렇죠. 총각을 한 건데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분자분모에 있는 로우가 위치 10으로 똑같아. 상형 로우잖아. 그럼 아까 했었던 밑변환 공식이 돼요. 어떻게 바뀌어? 지수만 해보자. A의 지수만. 그러면 얘가 로우 분모에 있는 진수가 위치 되고 분자에 있는 진수가 말을 잘못했어. 분모에 있는 진수가 위치 되고 분자에 있는 진수가 새로운 로그의 진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수만 바꾼 거다. 그럼 A에 이거 제곱이야. 그러면 이 공식이 또 내가 어디 갔어요? 이거 위치 바꿔야 된다 했잖아. 그럼 일로 와봐. 밑하고 여기에 있는, 자, 이거 로그는 숫자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통째로 진수야. 그럼 누구랑 바뀌어? 이 녀석이랑 위치를 체인지해도 되잖아. 로그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괜히 복잡해 보이고. 근데 자꾸 체면을 걸어야 돼. 로그는 숫자야. 그러니까 공식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밑으로 내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의 지수가 누가 되냐면 로그는 A에 동그라미 친 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어요? 세모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1이죠? 맞지?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이것만 답이겠네. 알겠지? 정리하고. 그냥 로그 A가 답이야. 자, 얼른 하자. 우리의 메인 문제는 연습 문제잖아요. 연습 문제 어려운 거 해야죠. 자, 넘어가도 될까? 자, 넘어갑시다. 다 적으면. 자, 기본 문제 2-7번, 유제 2-13번, 내서 모르겠는 거. 아, 14번까지. 13번. 또 없습니까? 자, 그거 한 번만 해보자. 유제지? 자, 유제 2-13번. 아이고, 잘못했다. 11점이구나. 자,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계산해 보아 라고 했을 때 생각 누구 두 개를
로그 표현으로 바꿔보자. 원래 로그를 만들어낸 궁극적인 이유는 일단 모르는 지수를 알아내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성형 로그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잡한 숫자 계산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그랬어. 얘도 그거랑 연관이 없지는 않아. 로그를 바꿀 건데 바꾸려고 할 수 있잖아. 로그 얘가 미치고 얘가 진수가 되는 거잖아. 그게 x가 되는 거지. x를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푼 거란 말이야.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0.112의 천이 y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구하고자 하는 걸 보고 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좀 느낌적인 걸 찾아내야 되는 게 있는데 x분의 1이야. y분의 1이야. 우리가 공식 공부한 것 중에 밑변한 공식 공부한 거에 따르면 얘랑 얘랑 위치 바뀌면 내가 뭐라고 했죠? 기존 숫자랑 역수 관계라고 그랬잖아. 기억나니? 그럼 여기에서 x분의 1하고 y분의 1을 그냥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얘랑 얘랑 역수 관계잖아. 그럼 이 녀석의 역수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위치만 체인지하면 되지. 자, 그리고 느낌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또 이유가 있어. 밑변한 공식의 가치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로그의 덧셈, 로그의 뺄셈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쓰는데 전제조건이 뭐였어? 밑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밑이 다르잖아. 그럼 공식을 못 쓰거든? 근데 진수가 똑같다는 것 때문에 뭐를? 밑변한 공식을 통해서 위치를 바꾸면 아래에 있는 녀석도 위치 14, 천으로 바뀌면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밑변한 공식이 중요해 이거지. 얘가 x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0.1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러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입니다. 계산하십시다. 두 개 그냥 빼면 되잖아. 자 누구 빼기 누구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야. 맞죠? 그럼 로그에서 로그 빼는 거네. 로그에 뺄수는 진수에 나누셈. 밑이 같으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써. 로그 천에 얘 나누기 얘잖아. 따라서 0.112 분의 11.2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그럼 소수점을 좀 움직여볼까? 세 칸 딱 움직였어.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되니까 공을 두 개 붙여야 되네. 그럼 뭐가 남지? 100이냐? 그쵸? 그럼 100이네요. 그럼 바로 바꿉시다. 로그 1000은 10의 세제곱이고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3하고 2가 튀어나오면서 3분의 2가 되지. 됐니? 남아있는 게 로그 10의 10이니까 1이지. 안 써도 되지. 자, 됐어요? 답이네. 됐죠? 13번도 해야 되지. 못했죠, 이거. 자, 합시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틀렸다고 주눅 들지 마. 책 어려워 이거. 그렇죠? 어려운 책이야. 바이블보다 더 어렵다니까. 주교제는 난이도를 팍 올렸고 부교제는 난이도를 팍 내린 거야. 그러니까 라이트 센에서. 그럼 전체적인 난이도의 비중은 비슷한데 어쨌든 책 자체가 난이도가 좀 상향됐잖아.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잘 적고 복습해.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로그는 항상 애들이 어려워했어요. 어쩔 수 없어. 많이 하면서 익숙해져요. 자, 많이 풀어보면 감각이 와. 원래 로그라는 문제 자체가. 자, 얘도 마찬가지. 얘랑 풀이가 똑같아. 두 개가 천으로 똑같지. 그럼 이게 원래 식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표현이 이거랑 똑같지 않냐? 11.2의 x승과 0.112의 y승이 천으로 같아요. 이 말이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니네가 풀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 이 표현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렇게 쪼개. 그 다음에 로그로 바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세 개가 됐지? 사실 얘도 8이고 얘도 8이고 얘도 8인 거지. 그럼 그거를 제처럼 쪼갰다고 생각하고 로그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8이
x고 로그 a의 아 b의 8이 y가 되고 로그 c의 8이 z가 되는 거지. 저거랑 문제 똑같은 거 아니야? 풀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왜냐? 얘네 세 개를 뭔가 좀 계산하고 싶은데 위치 다 달라. 근데 진수는 똑같지. 그치? 그리고 얘도 보니까 얘는 위치 또 2야. 또 달라.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다. 또 역수가 나왔죠? 그럼 쟤랑 똑같다? 볼래? 위치 같게끔 바꾸고 싶거든. 밑바른 공식을 쓰게 되면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밑바른 공식에 의해서 z처럼 표현할 수 있겠네. 잘 들어라. 절지 말고. 그러면 얘가 로그 8에 a 이렇게 바꾸면 되죠? 밑하고 진수하고 위치만 바꾸면 된다네. 8에 b 얘는 로그 8에 c 이렇게 하면 되지. 밑바른 공식. 됐니? 그러면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돼. 더해. 주는 주어지지. 자, 이거죠, 이거. 이거죠. 다 더하면, 밑이 8로 똑같으니까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거죠. 근데 8이 또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3분의 1의 로그 2의 ABC라고 바꿀 수 있지. 여기 있는 3이죠. 대입하면 1이죠. 그렇죠? 이게 3이잖아, 이게 3. 조금만 뒤에 문 잠깐만 해보면 잠도 뺄게요. 조금만 그 정도만 해주셨어요. 자, 좋은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 풀어졌네 거의. 자, 기본 문제 2-8번 유지의 15, 16, 17, 18번 까지 있죠? 해서 모르겠는 거. 15번. 15번. 유제 15번. 또? 18번. 네. 또? 없어요? 자, 두 개 한번 해보자. 오케이라 그만 좀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거니. 이러지 마세요. 15번이었지? 몇 번이었죠? 15번. 15번 맞죠? 네. 자, A랑 B랑 다 1보다 크대. 그랬을 때 3, 5, 8에 A 플러스 2, 5 2에 B 문제가 여기, 목차가 여기 실렸지. 자, 로그 A, B의 제곱의 16. 요거 한번 해보아라. 자, 이건 뭘 하는 게 좋을까를 봤을 때, 일단 얘가 밑이 2의 세제곱이라서 3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여기 있는 3이랑 약분되죠. 그거를 좀 지울게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럼 그렇게 했더니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밑이 같아져서 로그의 덧셈 공식이 됩니다. 로그 2에 a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보자. 뒤에 있는 거를 뭔가 좀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밑바른 공식에 의하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제곱 맞죠, 이게? a, b, 제곱. 자, 맞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로그 16에 a, b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 못하고 문제 맞냐 이거? 이제 못할 것 같은데. 3으로 보이. 맞죠? 응, 맞네. 자, 밑바른 공식에서 바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가 일단 2의 4제곱이니까 4로
4를 앞으로 뺐다 쳐. 4분의 1, 분모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 어디요? 그 로그 2의 a b 아니고 a b 제곱 아 여기 2가 있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자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래 그래. 자 여기 다시 계산하자. 2의 제곱이 자 아까 4제곱인 거 앞으로 튀어나오면 4분의 1이 됐고 석현아. 자 4분의 1은 번모수 계산하면 되시고 남아있는 숫자가 로그 2의 ab 제곱 로그 2의 ab 제곱 그렇지. 그러면 숫자가 똑같으니까 로그는 숫자라고 여러분 똑같은 숫자 있으니까 약분해도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4만 남죠. 그렇죠? 자, 해보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계산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여기 풀었습니까? 풀 사람 없냐? 이거? 아무도 해지면 못 풀었어? 잠깐만. 일단 밑이 좀 같아야 재밌어지잖아. 밑을 같게끔 하기 위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잘 봐.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자, 안 되면 다른 방식을 강구해봅시다. 그럼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왔어. 자, 여기다 쓰자. 그럼 여기에는 2분의 1이 만약에 밑에서 튀어나온 애라면 어차피 역수돼서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잖아. 석현아, 어? 똑바로 앉으세요. 그럼 로그 5의 제곱에 10 루트 10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밑이 10을 안 맞춰지잖아. 그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시도를 해봐야 돼. 처음 보는 문제잖아. 얘네. 알겠어요? 딱 명확한 풀이를 처음에 당연히 못하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럼 이거는 안 만들어졌어. 여기가 25니까. 그럼 일단 느낌을 가져봐야 되는 게 2의 5 로그 2의 5가 a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를 로그 5의 2분의 1이라고 바꿔도 되지. 밑바라 공식에 대해서. 그럼 이제 초점을 어떻게 맞출까가 좀 고민인 거야. 밑을 2인의 기준으로 로그를 계산해야 될까? 밑바라 공식을 했더니 밑이 5로 바뀌어가지고 요거를 기준으로 a를, 자, a를 계산하는 게 나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일단 관련성이 좀 있는 게 어쨌든 얘는 밑이 오니까 얘랑 뭔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뭔가 하게 되면.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밑이 10이잖아. 정리 어떻게 할 거냐? 좋게 나와 졸지 마. 팔꿈치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나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거를 그냥 다 혹시 지수 법칙을 썼나? 아 그래?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럼 해볼래? 야 니네 처음부터 말끔한 풀이 기대하지 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니네가 집에서 해야 되는 거 내들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야. 그냥 해보고 아이씨 몰라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뭐든지 공부는 처음 공부할 때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알겠죠?
보통 학원 선생님들은 그냥 말끔한 풀이 얘들아 이거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그냥 쩍 써주고 넘어가면 얘네는 아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주고 넘어가잖아. 근데 그게 사실 올바른 공부가 아니라니까. 학원 공부에 패해야 그게. 니네가 집에서 반드시 고민하고 와야 돼. 내가 니네들한테 왜 질문을 이걸 왜 하겠어? 응? 만약 니네가 풀이가 있죠 당연히 있겠죠 했는데 니네가 풀이를 말해준 것 중에서 혹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이 있다면 내가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사실. 왜? 고민하는 건 뭔가 좀 보람을 느껴야 될 거야. 알겠어요? 응.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여를 좀 하세요. 알겠죠? 자, 유은이 어떻게 했다고? 다 지수 혹시 있었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은데? 자, 해보자. 바꾸자. 10에. 10에. 2분의 1승에 2분의 1승 이거냐? 헐. 그 다음에, 로그. 10에. 얘는 5 곱하기 5의 2분의 1승의 2분의 1승인가?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얘가 얼마냐? 10의 2분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얘는 2분의 3의 2분의 1승. 흠. 자, 그럼 해보면 로그 5의 10의 이거 얼마죠? 4분의 3승 플러스 로그 10의 얘도 5의 4분의 3승 그럼 일단 뭐 진수의 지수는 내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내려봐. 그럼 내리면 여기다 쓰자. 4분의 3 지우고 4분의 3 지우고 위치 달라서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밑변환 공식 쓰면은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얘랑 얘랑 위치 바꾸면은 역수되는 거죠. 따라서 로그 5의 10분의 1 이렇게 되지. 어쨌든 이거의 값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 a로 나타내야 하구나. 자 요거로 나타내래. 그럼 얘가 어쨌든 2의 5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요? 잘 보세요. 답이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엔.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거 5 곱하기 2잖아. 그래 5 곱하기 1로 바꿔. 왜 하필 5를 썼을까? 밑이 5니까. 자, 그럼 로그 10이었죠, 방금? 이것만 따로 계산해보자. 로그 5에 5 곱하기니까 로그 5에 5 플러스 로그 5에 2지. 맞니? 그러면 로그 5는, 5에 5는 1이고, 로그 5에 2는, 아까 이거 밑변환 공식한 거죠. 아까 얼마였어요? 이거였잖아. 로그 5에 2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로그 5의 2는 a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a분의 1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저걸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4분의 3에 l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계산이 귀찮겠다. 근데 4분의 3을 어차피 묶입니다. 그러면 묶어서 합시다. 플러스 자, 1 플러스 a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냐? 자, 그러면 뭐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 번분수니까 얘 예, 그냥 자 계산합시다. 이거 a분의 a 플러스 1이고 얘는 이것도 a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자, 번분수 처리하면 a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그럼 통구만 하면 되지 않을까? a에 a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되잖아. 자 곱하자.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지금까지 계산한 게 뭐예요? 4분의 3 뒤에 있는 거 계산한 거야. 여기에다가 4분의 3만 곱하면 답이 되네요. 됐죠? 자 그래서 4a에 괄호 열고 a 플러스 1분의 3 괄호 열고 요거가 답이 되네요. 됐죠?
얘들아 고민 좀 많이 해. 알았어? 응? 이게 지금 숙제 내준 게 양이 되게 많지 않거든. 완전 양보다 질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고민을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시간 투자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풀다가 막히면 해보고 해보고 이런 걸 시도를 해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풀어줘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알겠니? 난 직업이니까 되게 열심히 최대한 알려주려고 하는데 받아 먹어야지. 알겠어요? 어, 고민 좀 많이 해봐. 니네가 일단 해야 되는 게. 그게 필요해 처음 공부할 때는. 자, 된 거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또 있어? 혜진이 또 없니? 괜찮아요? 자, 넘어갑시다. 가죠. 연습 문제 하자. 이제 연습 문제 도달했네요. 자, 제외시킨 문제는 빼고 해왔겠죠? 그거 빼고 질문을 받을 건데 2-1번 했을 거라고 믿고 혹시 틀린 사람은 그거를 좀 체크해야지. A가 0이 돼도 되나에 대한 체크를 하세요. 알겠어요? 진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를 푸시는데 2차부 등식이잖아. 오케이? 근데 A가 0이 돼도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알겠죠?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2번은요. 2-2번 연습 문제 해요 말아요? 해요 말아요? 없어요? 동엽이? 괜찮습니까? 나무? 숙제는 하셨습니까? 네. 바쁜 와중에 하셨습니까? 네. 안 합니다. 2-3번 해요? 그래. 자, 테크닉적으로 알아야 되는 계산 방법. 선생님이 로그 증명하면서 증명 과정을 강조한 이유가 뭐였냐면 증명 과정에서 쓰는 계산적인 테크닉이 문제 풀 때 많이 쓴다 했어. 뭐 있었냐?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야. 공식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있었어? 기억나는 거 얘기해보세요. 뭐 있었어요? 세 개 정도 있지 않았나? 하나는 대답해야지. 계산장의 테크닉. 치환하는 거 있어. 그쵸? 다 했어? 또 뽑아? 놓고가 고생했다. 네. 시원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양변에 미치 같은 로그를 취해도 등호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양변에 같은 지수를 갖는 녀석을 거듭제곱을 해도 등호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지.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괜히 강조한 게 아니야 얘들아. 잘 봐라. 이게 1이래. 그럼 뭐를 해도 되냐면 얘를 양변에다가 미치 A인 로그를 취해요. 이유는 단순해. 구하고 하자는 애가 미치 A라서. 되게 단순해. 자, 그러면 로그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고 로그 A의 1이 되지. 어? 이거 제곱이다. 또 잘, 제곱 맞지? 제곱이지? 자, 그럼 이건 얼마야? 0이야. 얘가 0이야, 얘가 0. 생각. 얘가 0인데 이것만 풀어보자는 거야. 얘가 0이야.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하면 로그의 아 진수의 곱수는 로그의 덧셈이셔서 중간 과정 생각한다. 로그 a의 a의 세제곱 플러스 로그 a의 b의 제곱이죠. 따라서 지수를 앞으로 빼면 3 로그 a의 a 플러스 2 로그 a의 b 이렇게 바꿔도 되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그게 0이야. 그런데 얘랑 얘랑 밑하고 지수가 똑같, 진수가 똑같으니까 1이죠. 됐습니까? 그럼 알아낼 수 있는 게, 로그 2에, 자, A에 B가, 자, 2가 있죠. 그게, 이거 전체가 3이잖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뭐를 계산할 수 있냐? 로그 A의 B 승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죠? 내가 증명과정 강조한 게 이런 문제들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단순한 게 하는 것과 증명 과정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푸는 것과 천지 차이야. 알겠죠?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왜 그때 로그를 2시간에 넘짓 걸리는 시간 동안 왜 다 해줬겠냐고. 쉽게 설명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얘들아 공식 9개가 있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외우자. 넘어가면 돼. 그건 참된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다 해준 거야.
알겠지? 개념할 때 허투루 필요 없는 건 절대로 안 한다. 다 니네 필요한 거야. 다음에 하게 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똑같아요. 필요한 건 무조건 다 할 거란 말이야. 자, 어쨌든 이 녀석의 값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거잖아. 좀 정리하자. 자, 똑같아. 이거 다 했어? 네. 그래, 가. 고생했다. 자, 진수의 거셈이니까 로그의 더셈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2 곱하기 로그 a의 a 플러스 로그, 아니 3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로그 a의 b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1이니까 그냥 2고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시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3을 곱하니까. 그래서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돼요. 됐습니까, 이거? 기억합시다. 계산상의 테크닉 많이 씁니다. 4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박현아, 벽꿈치를 내리라고 했다. 그러면 나 같아도 잘 것 같아요. 자, 답은 바로 합시다.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지? 자, 얘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사실 이것도 내가 뺄까 하다가 그냥 숙제로 내줬는데, 정확한 정말 100% 오리지널 개념은 지수함수 공부하면은 정확하게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결과만 좀 써줄게. 범위가 이거야. 그랬을 때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애는 10의 A라는 녀석의 정체를 좀 알고 싶은 거야.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무조건 2가 돼야 돼. 그 생각. 지금 A가 지수잖아. 그럼 궁금하게 이런 거지. 이 범위를 갖고 있는 지수인데, 10의 거듭제곱인데, 밑이 10일 때 지수의 범위가 다음 것 같으면 이 녀석의 범위가 대략 얼만큼 될까? 이게 요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 얘는 등식이지. 얘는 부등식이지. 조건이. 부등식일 때는 좀 따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개념이 나중에 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거기에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이용해서 결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하고 1에다가 밑이 10이네를 이렇게 뒀어. 밑을 10으로 만든 숫자로 체인지를 해.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 1보다 커야 돼.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하면 적고 넘어가. 이게 책에 챕터가 분류가 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 자, 그러면 위치 10이 내로 바꾸면 10의 A승이라는 녀석의 범위가 10의 0승하고 10의 1승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부등호의 방향이,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위치의 범위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의 밑을 이렇게 10 이내로 체인지를 해버려도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자, 안 바뀌어요. 야, 간단하게 숫자로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들아, 1하고 2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2가 크죠. 무슨 생각? 밑이 10 이내를 썼어. 10의 1제곱은 10이고 10의 2제곱은 100이니까 당연히 우변이 더 크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잘 들어!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애를 넣어버리면, 물론 밑은 거듭제곱 지수법칙에 의하면 양수일 때만 돼. 그러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0보다는 일단 커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밑의 범위가, 자, 밑이라고 씁시다. 나중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요거일 때는 숫자를 직접 써볼게. 이 사이에는 숫자 뭐 있냐? 2분의 1 넣어볼래? 이거 얼마? 2분의 1. 이거 얼마? 4분의 1. 누가 커요? 좌변이 크지.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바뀌지. 숫자 갖고 일단 오늘은 얘기해 줄게. 원래 이런 거 하나. 알겠어요? 그래서 밑의 범위에 주의해야 된다는 게 요 사실 때문에. 알겠어요? 1보다 작은 밑을 취하게 되면은 부등호가 바뀌어. 근데 얘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 결과 때문에 안 바뀌어. 부등식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알았다면 10의 A라는 녀석이
이거 0이고 얘는 10이잖아. 그쵸? 0하고 10 사이의 숫자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눴을 때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래. 야, 그럼 2 사이 숫자니까 자연수잖아. 근데 2로 나눴을 때 2가 아니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2 사이의 숫자 중에서 1, 2, 3, 4, 5, 6, 7, 8, 9밖에 없죠. 그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가 뭐 있어? 그쵸. 10에 A의 전체는 2가 될 수 있지. 몫은 0, 나머지는 2. 또 뭐 있어? 5도 되지. 또 뭐 있어요? 7, 아니 8도 되지. 알겠니?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100% 개념에 대한 학습이 아직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때 A값에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 부터는 할 수 있죠. A 찾고 싶은 거잖아. 지수 찾고 싶은 거잖아. 로그 맨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어? 지수에 있는 이 녀석의 정체를 해로서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로그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얘를 로그 모양으로 체인지 하게 되면은 이거죠. 선형분과 척 되죠. 얘는 로그 5가 되지. A가.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 8이지. 이 문제에서 얘기한 건 세 개를 다 더해라 이면. 자, 다 더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밑이 10으로 똑같으니까 로그의 더셈 공식. 자, 따라서 로그 10에 아, 또 지수의 곱셈. 자, 어떻게 되죠? 이거냐? 그치? 18. 맞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거 10 곱하기 8이니까 로그 10 플러스 로그 8이잖아. 맞나? 그래서 로그 10은 1이고 로그 8은 3로그 2지. 되죠? 이 정도 암산은 해야 된다. 지금 풀리면. 자,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못 풀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개념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한 거야. 다음에 시험 끝나고 공부하게 되면 내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1-5은 해야 됩니까? 7월 충분적으로 오랜만에 나오네. 기억은 나니 얘들아 다 있어라. 나무한테 문제를 달아줄래? 자, 합시다. 13명 때 했었던 거 오랜만에 하네요. 자, 필요 충분 조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 상호조류 작용이 발생하면 두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서고 화살표를 일방적으로 맞출 때 주충 밭필 기억나? 화살표를 맞으면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이랬잖아. 기억나요? 자, 따라서 주충 밭필 개념을 적용하면 어느 방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여기에서 이걸로 가는 게 참인지 확인해 볼까요? A랑 B가 같다는 얘기는 밑이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식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개의 녀석은 볼 것도 없이 같죠.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응하는 건 참이야. 근데 얘가 거짓이야. 거짓인 거를 밝히는 과정을 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자. 어떤 경우에 안 돼요? 참이 되려면 100% 돼야지만 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거짓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지수 법칙에 의하면 x가 0인 경우 a의 빵순도 0이고 아 1이고 b의 빵순도 1이잖아. 맞지? 그러면 a, b가 굳이 같지 않아도 둘 다 1로 같아지지. 그럼 지수가 0일 때 a와 b가 굳이 같지 않아도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거짓이야. 자, 뭐야?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되기 위한 뭐예요?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됐어요? 다음 잘 봐라. 가로 2번도 하자. 자, x가 양수이다. 왜 양수라고 했냐? 로그의 진수 부분이라서 그렇죠. 자, 얘도 상호교류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 1로 가는 게 참인지 확인해 볼까요?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는 B 자리에다가 A를 착 집어넣어. 그러면 두 로그는 밑도 같고 진수도, 진수도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같은 숫자죠? 3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는 게 마찬가지로 거짓이에요. 이유는? 안 되는 케이스를 또 얘기해 봅시다. 관례를 들어봅시다. 뭐 대입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X가 1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진수가 1이면 밑에 관계없이 무조건 3이잖아요? 알고 있죠? 자, 그때, 로그 A의 X와 로그 B의 X는 몽땅 다 빵으로 같아지지. 그 말은 A랑 B가 굳이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럼 얘도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7번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고요. 7번을 뺀 이유가 그때 말했지만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섞여있어서 뺀 거야. 자, 6번 해야 되죠? 어렵지. 반올림 벌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 자, 해볼게. 봐라. 이게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 어려울 거야. 잘 봐라. 이 녀석의, 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이하를 벌인 값을 X라고 한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절대로. 아까 로그 증명 과정에서 새롭게 계산한 계산 과정의 테크닉 세 개 뭐 있었어? 치환. 위치 같은 로그를 양변에 취해도 돼. 같은 지수를 양변에 취해도 돼. 등호관계가 성립한다 했지. 그 중에 치환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봐. 그래서 A라고 치환하고 되면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이 문제는 치환해서 푸는 거랑 외우는 거랑 증명 과정에 치환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거랑 다르다고. 엄청 다르다고. 자, 그럼 치환했을 때 뭐가 되냐면 증명했을 때도 똑같이 했어. 치환한 다음에 뭐 했냐면 얘를 거듭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증명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자, 바꿔. 자, 수학 단순한 거하고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고등과정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자, 그럼 A가 무슨 가치인지를 좀 알아내고 싶다. 지수로 올라갔다. 내 값이 전체가 23이 돼버렸어. 거듭제곱으로 바꿨더니.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잘 봐라. 얘가 대략 어떤 가치인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밑이 이미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거듭제곱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의 사이에 낑겨있냐. 2의 거듭제곱만 생각해봐. 얘가 2의 4제곱 16이지. 2의 5제곱 32지. 그럼 둘 사이에 낑겨있지. 그럼 이걸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내가 아까 밑이 1보다 큰 녀석을 취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그랬지. 얘도 그 개념이야, 사실. 그래서, 밑이 2, 밑이 2, 밑이 2로 똑같지. 그럼 거꾸로도 계산할 수 있어. 지수끼리만 비교해. 4, A, O, 가 각각의 지수죠. 대수관계가 어떻다?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 똑같아. 알겠죠? 아까 설명해준 그거야. 밑이 0, 1보다 커? 그럼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 1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 뒤집혀져. 알겠어요? 자, 그러면 A의 범위가 4하고 5 사이래. 어? A가 내가 알고 싶은 로그 2의 23이셨잖아. 그 녀석이 대충 4점 얼마인가. 어차피 이 녀석은 첫 번째 자리에서 버림이라고 했으니까 버리면 그냥 4지. 그럼 그게 자, 일단 이 녀석의 값은 이거고 문제에서 요구한 이 버림 값을 X라고 했으니까 X가 4가 되겠네요. 자, 하나 찾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교육 과정이 뒤섞인 아주 개념 없는 문제입니다. 이 정기 교육 과정이란 지수 부등식이야. 아니 로그 부등식이야. 자, y도 찾아볼까요? y는 어떻게 되냐? 로그 3의 144. 자, 방식 똑같습니다. 치환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 다음에 거듭제곱으로 바꿔. 얘는 대략 값이 얼마일까?
똑같아요. 위치 3인 녀석 기준으로 따져보면 3의 거듭제곱만 3의 9981이 3의 4제곱이잖아. 3의 5제곱보다 작지. 243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3의 1승이 얘랑 얘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끼리만 비교했을 때 4와 B와 5랑 비교했을 때 교동호 방향 안 뒤집어져. 그럼 B가 4점 얼마 얼마인데 얘는 좀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면 Y는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야. 그러면 이 사이의 숫자 반올림했을 때 무조건 4야? 4.5 이상이 되면 뭐가 될 수도 있죠. 문제가 좀 생겼지. 얘가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B가 4.5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올림한 거고 아니면 4가 될 거지. 그럼 얘가 4.5랑 비교했을 때 큰지 작은지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문제 맨 마지막에 루트 3이 왜 있겠어요? 필요한 거야. 루트 3 1.7이래. 자, 잘 봐. 만약에 B가 반올림이 가능하면 반올림에서 올리는 게 가능하다면 B라는 녀석이 4.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이걸 계산해. B에 있는 녀석이 4.5가 됐을 때 값이 얼마야? B가 4.5인 경우를 한번 계산해봐. 이 숫자부터가 민감한 거잖아. 자, 그러면 그게 3의 4.5제곱이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지수 없이 쓰면 4 플러스 0.5이기 때문에 3의 4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지수 법칙. 그럼 3의 4제곱은 얼마? 81이고 얘는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루트 3을 준 거야. 알겠어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럼 1.7을 곱하면 대략값이 137.7이라고 나와. 자, 이 경우가 뭐예요? B가 4.5일 때는 이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3의 B승은 얼마래? 143이래. 누가 커요? 얘가 더 크죠? 맞아요? 실제 값이 얘가 더 크죠? 그럼 B는 4.5보다 어떤 거다? 더 큰 거야.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B는 4.5보다 더 커. 그럼 반올림했을 때 5가 돼. 됐습니까? 그래서 Y가 5예요. 자, 더하면 답은 아이고, 잠깐만. 아, 제곱이구나? 더하는 게 아니었네요.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41이네요. 그치? 자, 2번이네요. 자, 계속합시다. 2-8번 할까요? 연습 문제? 돼요? 자, 가자. 자, 로그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거기 있는 거 분자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를 좀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는?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취합을 해보는 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지. 고등 버전의 곱셈공식 변형이 가능해. 기억, 곱셈공식 변형은 알잖아.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니까 로그 2 플러스 로그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곱하기 y였지. 아이고, y 거기에 x 플러스 y였지. 로그 숫자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풀면 돼. 자, 해보면 반가운 게 뭐냐? 로그의 덧셈이 되죠? 로그 10에 10이니까 1이지?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자, 거기 시계 보시면 자, 이거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죠? 분자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정리할 수 있는 게 요것도 1이지? 남아있는 게 분자가 다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3배의 로그 2 곱하기 로그 5 이렇게만 남겠죠, 분자가. 됐죠? 자, 분자 계산 끝. 그 다음에 분모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도 곱셈공식이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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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 버전이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 b잖아.
뒤에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1이니까 날라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9배의 로그 2 곱하기 로그 5네요. 자, 분모근의 분자. 그럼 로그 2 로그 5, 로그 2 로그 5 숫자가 다 날라갑니다. 남는 건 2분의 3만 남죠. 자, 됐지? 2-9번도 다 할까? 가로 1번, 가로 2번 다 할게요. 중간고사 끝나면 시험을 봐야지 안 되겠구만. 이렇게 공부를 너무 안 하시네. 저번처럼 예상 문제 뽑아주고 또 시험 봐야겠구만. 안 보고 넘어갈라 했더니 공부 좀 해라 이것들하고 만들어서 줘야겠네. 나중에 시험 끝나면 복습용으로 시험 먼저 끝난 사람을 두고 탁 줘가지고 복수 시키고 다 시험 끝나면 시험 전체적으로 이거 시험 봐야겠다. 지수로 전부 정석에서 연습 문제가 내야지. 죽었어. 공부 좀 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내 체가 그냥. 아, 자 복수 좀 하세요. 알았지? 제발. 어? 제발이란 말이 웃긴다. 자 갑니다. 일단 바로 1번은 다 상용으로 건데 진수만 계산하자. 첫 번째 로그의 진수가 1 플러스 1이니까 그냥 2잖아. 진수만 쓰고 있어. 로그의 덧셈이 진수의 곱셈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진수도 있다고 돼. 그럼 1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얼마냐? 3이냐? 그 다음 거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느낌 맞니? 약분이 되겠다는 느낌이 다 오지 않아? 그 다음 거 4분의 5. 이런 식으로 땡땡땡 하게 되면 1 플러스 98분의 1은 98분의 99. 맨 마지막 거는 99분의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이 자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괜찮거든요. 아 그래 얘도 되네. 그래 남는 게 100만 남지. 따라서 진수가 100이니까 로그 10의 100이죠. 그러면 2의 제곱이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지. 간단한 거다. 야 연습 문제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야. 알았냐? 다 어렵지 않아. 다음 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또 로그, 진수에 로그 왔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로그는 숫자라니까. 자 얼른 적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고 밑이 1은 똑같고 덧셈 관계니까 진수의 곱셈 구조가 성립하죠. 자, 진수는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이 진수니까 진수만 계산해보자. 자, 그럼 진수끼리 곱셈이잖아.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곱하기 하나만 더 쓰자. 로그 5의 6 이런 식으로 숫자가 패턴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앞에 예제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답이 뭐였어? 아, 자, 이걸로 하자. 3, 4. 예제가 이게 있었어. 이거 기억나? 이거, 여기가 2가 돼야 되나? 이거 답이 뭐였어요? 앞에 예제에 있던 건데요. 자, 뭐였냐면, 밑변화 공식에 의하면, 로그, 자, k의 2, 로그, k의 3. 이렇게 밑변화 공식 바꿀 수 있지. 그 다음, 로그, k의 3, 로그, k의 4. 밑변화 공식.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로그, k의 4, 로그, k의 2.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약분되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날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반환하라니까 답이 얼마? 1이었다. 옆에 예제에 있던 거야. 좀 빨리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 했어? 이걸 하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분자분모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밑하고 진수에 있는 숫자가 분자분모 숫자라고 생각하고 막 약분을 해도 사실은 돼. 알겠어? 다 약분을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다 날라가서 1이야 라고 계산해도 좀 빨리 계산할 때 문제가 없다고. 근데 원칙적인 건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좀 써봐야지.
니네 밑배는 혹시 되게 못하는 거야 지금. 뭐 못할 수밖에 없어. 아직 우리 많이 안 해봤으니까. 빠른 방식을 암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이런 패턴을 알고 있어. 똑같잖아. 3, 4, 4, 5, 5. 이건 다 날아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날아갔어. 그럼 남는 게 로그. 자, 원래 밑배는 공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밑을 K라는 이름을 만약에 바꿨다면 얘는 분모가 아니라 로그 K의 3이 될 거고, 원리 원칙은 그렇다고. 얘는 분자에 있는 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로그 K의 8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니? 원칙은. 근데 다시 밑바른 공식을 하게 되면은 밑이 K로 똑같으니까 얘가 밑이 되고 얘가 진수가 되는 거지. 3이 몇 제곱? 4제곱이죠. 따라서 4가 되지. 지금까지 계산한 건 뭐예요? 진수. 거기 밑이 얼마였어요? 2였죠. 따라서 그 식은 로그 2에 4라고 딱 좋으니까. 아이고, 로그 2에. 그쵸?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자, 됐지? 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자, 시간이 빠듯해요. 얼른 해야 됩니다. 안 쉬려다 쉬었어. 자, 2-10번은 빼줬죠? 11번은 하지 않았냐? 해줘요? 이건 했지, 이건 쉬운데. 안 할게. 이건 쉽잖아.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2가 나오죠?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하면. 이건 했을 거라고 믿고 안 한다. 자, 2-12번. 둘 다 합시다. 아까 유제했던 거랑 비슷해요. 보세요. 자, B의 A승 찾아봐. 그리고 A, B, BC가 멍땅당 양수래. 자, 그거 따로 안 쓸게. 그냥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 이런 게 있었어요. 거듭제곱을 로그로 바꿔. 그럼 C는 로그 2에 9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는 로그 C에 4가 되고, 얘는 C는 로그 C에 16.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로그상의 계산상의 테크닉 다 써먹는 거라고. 눈에 띄는 거 좀 찾아보자, 일단. 얘가 좀 수상하지 않냐? 왜? 밑이 똑같은 거 반갑잖아. 좀 경험했잖아 오늘. 이제 밑이 같게끔 막 바꾸고 막 오만 짓을 다 했잖아 아까. 근데 얘랑 같아. 반가워. 근데 얘네들은 뭔가 좀 해보고 싶어. 근데 뭐를 하는 게 좋을까? 밑이 같으니까 뭐 더하기를 해도 되죠 사실은. 빼기를 해도 되죠. 그쵸? 자, 그럼 빼기를 할까? 뭐가 될까? 더할까 뺄까? 뭐가 나올까요? 더하기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쓰지 마봐. 자, A 플러스 C를 만약에 하게 되면 로그 얘 더하기 얘가 되니까 로그 C의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 근데 뭔가 좀 관계식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얘가 C에 쓰지 마 이거. A 플러스 C가 64가 되잖아. 그럼 이거 갖고 뭔가 풀 수 있나? 사실 뭐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한 게 더하기인데 빼기형도 마찬가지야. 근데 양변을 그냥 나눠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거 나누기 이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쓸까? 로그 C의 16, 로그 C의 4죠. 뭐가 떠올라요? 밑변한 공식. 얘가 뭐가 돼? 로그의 밑이 되지. 얘가 진수가 되지. 밑변환 공식 맞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치? 밑변환 공식도 어쨌든 밑이 같아야지 반가운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뭐냐? 4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죠? 지금 뭐 한 거야? 얘 나누기 얘 한 거잖아. 그럼 C, 이게 곧 뭐가 되냐면 C분의 A가 되는 거지.
자, 뭐 관계시계나 나왔다. C는 EA라는 관계시계가 나왔어요. 자, 한번 요거 하고 풀 수 있을까? 지금 안 건드린 게 이거 안 했죠? C 대신에 EA 대입하고 싶지 않냐? 그래서 뭐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선택은 이제 니네들이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넣어볼게. 저기다 넣어버리면 B에 자 C 대신에 EA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거듭 제곱의 구조에 따르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게 9인데 9가 또 3의 제곱이에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거듭 자 지수법칙 아 지수법칙이래 제곱근의 성질이 적용되지. B에 A를 제곱한 게 3의 아 9가 됐으니까 원래 B에 A라는 얘기는 9의 제곱근이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문제에서 보시면 A 자 B하고 C가 다 양수란 말이야. 자 위치 양수요. 그리고 A도 마찬가지인 게 A 이제 B하고 C 자체가 양수니까 자 C가 양수야. 그럼 A도 당연히 양수겠지. 그렇지? 그럼 다 양수지. 양수의 양수 거듭제곱근 거듭제곱이니까 음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3입니다라고 쓰는 게 답이야. 됐어요? 책에 풀이 이렇게 안 나와 있어. 근데 내가 그냥 따로 풀어준 거다. 잘 적어라. 이 책은 풀이 봐도 이해 안 되는 문제 되게 많아. 나한테 나 설명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집에서 고민해봐.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어. 자, 좀 부지런히 적으세요. 자, 다음 얘기 합시다. 여러분, 자, 아까 풍구 문제 풀이 해준 연장선인데, 아까 있던 것 중에, 뭐, A에 B, 뭐, 아까 수준이 아무거나 써볼게. 뭐, E에 X, 3에 Y, 4의 전투성이 만약에 20 이렇게 쓰였으면 맞다. 아까 어떻게 풀었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한 다음에 로그를 바꿨지. 기억나니? 얘도 구구조인데 그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얘는 뭐로 같은지가 안 나와있지. 아까 내가 지금 쓴 예제랑 비교했을 때 그럼 얘들이 그냥 암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K라고 두고 풀어 이렇게 암기를 해.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니네 이렇게 K로 놓는 거 언제 본 거야? 그거를 알고 암기해야 돼. 나랑 많은 걸 했죠. 아, 네. 뭐 했어요? 이런 거 어디서 봤어? 네? 하할 때죠. 뭐 언제 뭐 할 때냐고 얘들아. 이런 걸 대답해야 돼. 문제 잘 푸는 거는. 가비엘이 기억나요? 가비엘이 공식만 암기하면 뭐해? 어? 내가 가비엘이 쥐가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 신형 공식이라서 암기할 필요 없다 했어요. 시험 공부할 때만 암기해라고 했어요. 증명 과정에서 내가 이게 왜 이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 했어? 얘가 뭐로 같은지를 모르니까 는 K로 같아요 라고 놓고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단 말이야. 당연히 문제 풀이할 때 나오겠죠. 알겠냐? 화난다. 뭐하러 그러니까 6시간씩 이렇게 달렸냐? 어? 자, 길이 왔습니다. 딱 놓는 순간 가비엘이 머리에 팍 떠올라네요. 알겠어요? 수능 개념이 하는 건데. 알겠어? 자, 났어. 암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각각을 다 써요. 4의 X승이 K고, 5의 Y승도 K고, 20의 Z승도 K야. 이거를 마찬가지로 또 로그로 가고. 지금 세 번째야 되나? 로그. 자, X가 로그 4의 K. 자, Y가 로그 5의 K. Z가 로그 20의 K.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구하는 게 뭐냐? 1번이. 얘는 뭐지? 자, 2-10인데 1번. 자, 구하는 게, 어? 아, 2번 맞구나. 죄송합니다. 반했더니 이성을 잃었어. 자, 이거 계산하는 거구나.
이거 먼저 계산. 역수네요. 아까 뭐 했어요? 밑변환 공식 했잖아요. 자, 어디 갔어? x가 이거래. 그럼 x분의 1 어떻게 계산해? 요거를 위치만 바꾸면 되지. 그래서 x 자체가 로그 k의 4분. y분의 1도 역수니까 로그 k의 4분. 그리고 당연히 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게 위치 다르면 재미가 없다니까. 알겠어? 로그 하다 보면 패턴이 똑같아. 위치 다르면 재미없어. 자, 그 다음에 z분의 1도 바꿔. 그래, k의 20. 자, 그 위치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이잖아. 그럼 로그 k의 4 곱하기 5 마이너스, 아 이거 나누기죠, 미안하다. 4 곱하기 5를 20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1이지. 진수가 1이니까 답이 얼마야? 빵. 됐어요? 자, 또 있죠? 자, 지금 계산해 놨으니까 자, 대입을 하는데 자, 똑같아요. 밑이 다르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y, z, z, x, x, y, z 내가 이거를 대입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죠. 얘랑 얘랑 위치를 체인지하면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로그 k의 4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수잖아. 이거지. 맞니? 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맞죠? 자, 그러면 뭐를 정리할 수 있냐면 이것만 써줄게. 이거를 x는 하고 정리하면 뭐 이게 사실 공식이죠. 로그 k의 4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잖아. 로그는 숫자야. 분수 계산이 가능하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x 대신에 사실 이거 바꾸면 바로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밑을 좀 갖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밑변환 공식 적용한 녀석을 대입한다. 자, 그거를 쭉 써보자. 암산하면서. 자리가 없어서.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k의 5분의 1이 되겠지. 맞니? 자, 로그 k의 5분의 1이지. 그럼 z는? 로그 k의 20분의 1이지. 왜 이렇게 했다고? 위치 같아야 재밌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z는 로그 k의 20분의 1이고 자, x가 로그 k의 4분의 1이지. 자, 자리가 없어. 생략하자. 일단. 자, 그럼 뭐가 되냐면, 분수예요, 분수분야. 분수인데,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분수 모양이면 일단 통분하라고 공부하지 않았냐? 로그는 숫자라니까? 통분하자고. 자, 이거 값이 뭐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y니까, 자, 얘가 x죠? 자, y가 이거지? 자, 따라서, 로그 k의 5. 자, 그겁니다. 자리가 없어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통분을 했어. 그럼 분모가 뭐가 되겠어? 로그 k의 5라는 녀석과 20이라는 녀석과 4라는 녀석으로 통분한 거죠. 최소 공배수 역할로. 그러면, 여기에는 뭐만 부자 분모에 곱하면 돼요? 로그 k의 4만 곱하면 되지. 이해됐냐? 로그 있다고 헷갈려 하지 말고. a, b, b, c, c, a란 말이야. 분모를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통분한 거야. 그럼 여기에는 c를 곱해야 될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c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지, 요놈. 됐니? 자, 로그 숫자라니까, 얘들아. 최면을 로그 풀어. 쫄지 마시오. 그러면 얘는 z 곱하기 x니까 y만 곱하면 되지. 그럼 y가 이거죠. 자, 따라서 플러스 로그 k의 5가 되지. 됐니? 얘는 x 곱하기 y 분의 1이니까 z를 곱하면 되지. z가 누구셔요?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자, 따라서,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갑자기 헷갈리는데? 로그? k2죠.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 숫자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이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아까 얼마였냐? 빵이죠, 빵? 그래서 전체가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빵이야. 재미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제발 좀 이 문제 같이 가비 기억하시라. 알겠죠? 자, 다음 문제. 13번 해요. 이거 말아요. 13번. 해요. 네, 합시다.
자, 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로그에 쫄지 마세요. 이렇게 쫄 때마다 또 느끼는 거야. 로그는 숫자다. 얘 먼저 풀어보자. 일단 로그 8의 x를 찾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바로 로그 공식을 쓰게 되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앞으로 나오면서 3분의 1 로그 2의 x 바로 바꿀 수 있죠? 됐니?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숫자야, 로그는. 그럼 전체 밑이 2인 로그 입장에서 봤을 때 대괄호 안에 있는 게 진수신데 계산했을 때 1이 됐다는 얘기는 진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밑인 2랑 똑같아야 되지. 따라서 얘가 통째로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요. 얘가 통째로 2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3의 2제곱이 진수에 해당하는 로그 이 녀석이 돼야 되지. 거듭제곱으로 거꾸로 바꾼 거야, 로그를. 그럼 또 바꿀 수 있지. 아니,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무난한 걸로 하자. 얘가 미치고 얘가 지수가 되는 거잖아. 얘가 진수가 되는 거잖아. 아, 얘가 지수가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4의 4의 3의 제곱이 x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거 뭔데? 이렇게만 계산해볼까? 2의 3의 3의 제곱 4 4의 갑자기 숫자가 더 헷갈리네. 4의 맞죠? 네. 그럼 이렇게만 합시다. 그러면 계산하는 게 뭐하라고 해야 되냐면, 아, 이거 그냥 계산 안 해도 된다. 로그 2, 로그 2의 x만 알면 되거든. 그럼 이게 지금 9잖아. 9잖아. 이거 바꿀 수 있잖아.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튀어나오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로그 2의 x는 1을 넘기니까 18이지, 18. 그럼 여기다가 18 대입하면 6이네. 자,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걸 느꼈단 말이야. 자, 또 있지? 요거 왔었구나. 로그 4의 로그 3의 로그 2의 y. 그게 1입니다. 자, 마찬가지네. 로그 4 입장에서 얘가 진수인데 계산하실 때 1이 돼야 되니까 밑하고 똑같아야 되죠? 자, 이제 쓰자. 로그 3의 로그 2의 y가 4가 돼야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은 로그, 자, 3의 4제곱이 로그 2의 y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근데 계산하는 게 로그 x의 y를 볼까? 야, 느낌 왔냐? 아까 계산한 거 여기서 못 찾았어? 여기서 로그 2의 x가 9? 아니 18이었잖아. 그치? 아까 계산한 게. 잘 봐. 밑이 2이면서 y인 애 알아. 밑이 2이면서 x인 애가 18인 걸 알아. 계산하는 게 진수가 각각 밑하고 진수에 다시 진수의 역할을 하네. 밑변화 공식이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로그 2의 x 로그 2의 y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분자 공부해.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쵸? 자, 로그 2의 x가 18이고 80. 자, 이 녀석이 아까 81이구나? 자, 9로 약분하니까 2분의 9가 돼. 다 나왔지. 됐죠? 자, 이런 거 풀 때일수록 숫자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로그는 숫자입니다, 숫자. 거듭제곱 막 바꿔도 상관이 없다. 14번 할까요? 14번, 14번. 합니까? 뭡니까? 빨리 얘기해라. 했냐? 박현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거기 부호는 따로 안 쓰겠습니다. 보면서 합시다.
얘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밑이 다 다르죠? 진수가 똑같네요. 뭐 하면 될까? 밑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또 구분을 쓰셔. 밑변환 공식을 또 쓰자. 자, 그럼 바꾸게 되면은 로그 뭐 W의 X가 역수가 되는 거지? 24분의 1이 로그 W의 Y는 40분의 1이 되는 거고 로그 자 W의 X, Y, Z가 1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일단 맞춰놨어. 써먹을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돼. 그럼 봐라. 로그 자 밑이 지금 W로 다 맞춰진 거 맞죠? 그랬을 때 자 로그 Z 이거 아 Z의 W를 계산하는 거구나. 자 그럼 보니까 이걸 알 수 있겠다. 여기가 지금 진수의 곱으로 나타나 있는데 얘가 뭐랑 같겠어요? 로그 W의 X 플러스 로그 W의 Y 플러스 로그 W의 Z지 맞니? 네. 자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지. 아니 이거 밑배로 먹었어요. 미안하다이. 자 로그 W의 Z 분의 1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자 그럼 다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얘지. 관계식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곧 24분의 1 플러스 40분의 1 플러스 얘를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 한 개 이게 되는 거죠. 자 알겠나? 자 저희 네모 박스 친 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럼 계산하면 얘가 네모 박스 친 게 계산하면 6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냥 계산할게요 내가. 근데 답이 이게 아니죠? 60. 이거의 역수가 답인 거죠? 그래서 60이 답. 그치? 자 15분도 해야 될 것 같아. 하자. 뒤에 거 다 어려운데. 다음 시간 상용으로 다 못 풀겠다. 내신 대비 할 수 있을까? 야 자오지가 숙제는 내신 교재 내줄 거다. 소유자가 동의하네. 몇 번 했는데 막 벌써 걔는 이게 미리 들어간 거야. 난 2반은 빨리 할 생각이 없어 사실. 빨리 하면 프린트 못 막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니? 그래도 알잖아. 후회하지 말고 내가 프린트를 좀 많이 되겠냐? 내 성격 알면서 맞는 걸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시험 결과를 위해 기대하지.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는 않아 내 생각에. 자 합시다. 얘를 일단 좀 풀어봐야 되는데 얘도 굳이 따지면 나중에 공부하는 로그 방정식 스타일이야. 사실은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거에 따르면 밑이 다르면 재미없다니까. 그럼 얘랑 얘를 밑이 A 또는 B로 바꿀 수 있잖아.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그럼 뒤에 거를 한번 바꿔보자. 로그 A에 B 플러스 3 곱하기 자 얘가 분수 모양으로 바뀌죠. 똑같아졌지. 그럼 그 녀석이 2분의 13이래요. 자, 또 공부했잖아. 로그는 치환을 해도 된다니까? 얘랑 얘랑 모양이 같으니까 뭐 K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 치환을 하겠습니다. K 플러스 K분의 3은 X로 하자. X가 친근하니까 그게 2분의 13이니까 양변에 X를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돼요. EX를 곱하면 네. 자, 그걸 곱한 식을 써줄게. EX의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6은 0이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2분의 1 또는 자 미리 선생님이 풀어놨어 6이야. 근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 A랑 B랑 몽땅 다 1보다 큰데 둘 다 1보다 큰데 A가 더 크대.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일까? 지금 X가 지금 계산한 게 로그 A의 B지. 한번 해보자. 만약에 로그 A의 B가 6이라면 거듭제곱으로 바꿨을 때 A의 6승이 B가 되잖아. 둘 다 1보다 큰 숫자야. 생각해봐. A가 무조건 B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관계식이 어때? A라는 녀석에다가 무려 6제곱을 했더니 그 녀석이 B래. 그럼 별 것도 없이 B가 더 큰 거죠, 이거는.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무조건 누가 답이 돼야 되냐면 일단 X가 얘가 돼야 돼. 자, 로그 A의 B가 2분의 1일 때만 돼. 자 근데 얘도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A의 2분의 1승이니까 B가 루트 A라고 나오죠. 그쵸?
자, 그럼 그렇게 계산했어. 근데 본주에서 요구한 게 자, 요거 계산하는 거지. 뭐 하면 될까요? 나 B 대신에 대입해볼까? 자, 그럼 이거 4제곱한 거니까 몇이냐? A제곱이냐? 네. 맞죠? 그럼 A 플러스 A제곱이고,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A제곱. 어? 그럼 부자고 더 날라가네. 끝이네. 끝. 됐죠? 자, 다음 문제까지만 하자. 17번, 18번은 조금 복잡한데 혹시 못 푼 사람은 좀 고민 좀 해보세요. 특히 18번은 약간의 서수, 저 모의고사 스타일이에요. 약간의. 근데 어렵지는 않아.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고민 좀 해봐. 참고로 44번, 아 44번이 아니죠. 2-18번이죠. 2-18번 같은 경우는 수학 상하 개념 중에 써먹어야 되는 게 있다. 뭐를 써먹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제발 좀 해보세요. 금요일날 물어볼까? 무슨 개념 쓸래? 아까 내가 가비앱이 툭 튀어났던 것처럼 얘도 뭔가 써먹어야 돼. 18번 내리한 거 아니다, 18번. 고민 좀 해봐.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못 풀어도 돼. 처음인데 연습문도 어떻게 풀 거야. 근데 고민 좀 많이 해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레션을 들으라고. 자, 하자. 자, A, B, C가 몽땅 다 1보다 크대요. 자, 바로 안 쓰겠습니다. 그럼 일단, 로그. 자, A의 C 대 로그. B의 C가 2대 3이다. 참, 이걸 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면 막 그닥 어려운 건 아니야. 야, 요거잖아. 그쵸? 네. 자,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밑이 다른데 재미가 없다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하냐면 A에 맞춰버려, 밑을. 뭐를 통해서? 밑 변환 공식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다 똑같아, 그죠? 비슷비슷해. 그럼 바꿨더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좌변하고 우변의 로그 AC가 똑같이 생겼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니네 멋대로 약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문제 보시면 ABC가 1보다 큰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로그 AC는 0은 절대로 아니죠? 왜? 진수가 1보다 큰 거잖아. 1이 되면 빵인데 1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크해야 되는 게 서술형 관련해서 로그 A의 C는 C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로 0이 아니에요. 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된다. 조심해야 된다. 니네 멋대로 막 약분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물론 숫자긴 하지만 0이 아닌지 체크를 해야지. 등지계 성질 알잖아요.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두 관계가 성립한다. 자, 따라서 남는 게 2, 예분의 2죠. 맞냐? 따라서 얘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로그 A의 B 플러스 뭐, 답 나왔네. 자,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A의 B 분의 1이지. 계산한 게 2니까 2 플러스 2분의 1이죠. 따라서 계산하면 2분의 5가 답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문제는 지금 다음 시간에 하자.